체중계에 올라가서 몸무게를 보고 깜짝 놀라는 엄마. 다이어트가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해하는데요. 하지만 작심 3일도 아니고 3분 만에 엄마의 결심은 무너집니다. 그런 엄마를 위해서 도라에몽이 도구를 하나 꺼내는데요. 이 표지판에 단 음식이라고 적고 엄마가 있는 방에 꽂아두는 도라에몽. 엄마는 왜 때문인지 모르게 간식을 먹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이 표지판은 전용 벤치로만 뽑을 수 있고요. 쓰기만 하면 뭐든지 금지시킬 수 있는 이 도구는 결국 진구 손에 들어가게 되고 맙니다. 숨쉬기 금지라고 쓰기만 해도 끔찍한 일이 벌어질 텐데 말이죠. 진구는 엄마가 혼내려고 달려오는 소리를 듣자 잔소리 금지라고 써서 엄마를 꼼짝 못하게 하고 도라에몽에게 팟빵 금지, 방으로 출입 금지도 시키고 모형 자동차 수집하는 비실이에겐 수집금지 표지판을 써서 아이들이 다 가지고 가버리죠. 해가 저물 때까지 도구를 악용하는 진구한테 도라에몽은 이제 그만 돌려달라고 하는데요. 진구는 통행금지 표지판을 세워놓고 도망가지만 도라에몽이 벤치로 간단하게 뽑아버리고 진구한테 넌 왜 맨날 말썽만 부리냐면서 잔소리하자 진구는 아예 벤치도 쓸 수 없게 움직이지 못하게 해버린다고 합니다. 바로 움직임 그 자체를 금지해버린 거죠. 그 순간 진구와 도라에몽은 얼어붙은 것처럼 미동도 안 하게 되고 몇십 분째 그 모습 그대로 말도 못한 채 굳어있습니다. 심지어 날아가던 새도 도라에몽 머리에 붙은 뒤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이건 누군가가 도와주려고 도라에몽과 진구를 만지기만 해도 그 사람도 같이 굳는다는 걸 의미하죠. 해가 다 질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비가 오기 시작하고 진구는 그제서야 도구를 가지고 장난친 걸 후회합니다. 이곳이 도라에몽이 살던 미래였다면 누군가 다른 벤치로 빼주면 되겠지만 그럴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이곳에서 진구와 도라에몽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서 있어야 하는 걸까요? 찌는 듯이 더운 여름, 진구는 아이스크림 먹으며 집에 가는데요. 방에 들어와 보니 도라에몽이 납작해져 있습니다. 놀라서 던진 아이스크림이 몸을 뚫고 있는데 이상한 거 던지지 말라며 흐물거리면서 일어나는 도라에몽. 그리곤 너무 더워서 몸을 물처럼 만들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도구를 사용해서 말이죠. 사람이 이걸 한 알 먹으면 액체, 두 알 먹으면 기체가 되고 한 시간 뒤엔 원래대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진구는 재미있겠다며 한 알 먹고 몸이 물처럼 됐다면서 신났는데요. 엄마의 부름에 신나게 계단을 뛰어내려가다가 자빠져서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죠. 도라에몽은 큰일 났다면서 달려가고 엄마는 이게 웬 물이냐면서 당장 치우라고 하죠. 쏟아진 물에 괴상하게 일그러진 진구의 얼굴이 보이네요. 도라에몽은 쏟아진 진구를 걸레를 이용해 최대한 많이 모아보지만 진구는 바닥과 걸레에 흡수된 만큼 몸을 잃어서 작아졌습니다. 그 후 엄마는 욕조 청소를 하려고 욕실에 왔는데 진구가 욕조에서 엄마를 놀래킵니다. 혹시라도 배수구를 통해 빨려나가면 정말 위험한 상황인데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진구의 몸은 남김없이 배출되어 버리는데 이번에도 도라에몽의 도움으로 죽다 살아난 진구. 진구는 그러고도 정신을 못 차려서 하나 더 먹고 기체가 되고 그대로 창문 밖으로 나가버리는데요. 도라에몽은 바람이 불어 흩어지면 원래대로 못 돌아간다며 돌아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도라에몽 말을 개무시하고 가버린 진구는 얼마 안 가서 바람 때문에 진짜로 흩어져서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죠. 또 제한시간인 1시간이 지나서 원래 몸으로 돌아오면 추락사할 위험도 있는 이 도구는 여러가지로 너무 위험성이 많은 물건인 것 같네요. 진구는 이슬이한테 집에 가서 만화책 보며 놀자고 하지만 비실이는 자기 집에 재미있는 게 더 많다며 이슬이를 데려가는데요. 이슬이가 놀러오고 싶은 집을 만들어달라며 우는 진구. 도라에몽은 이런 건 어떠냐면서 도구를 하나 꺼내줍니다.
전원을 연결하고 저 플레이트를 기계에 꽂아주기만 하면 플레이트에 내장된 컨셉에 따라 집이 바뀌게 되는 도구입니다. 진구는 이슬이를 초대하기 위해 플레이트를 고르는데 글씨를 잘 못 읽는 진구는 핑크색이 예뻐 보여서 선택하지만 이건 공포 컨셉의 플레이트였죠. 진구는 비시린의 집 가서 이슬이를 뺏어오는데 성공하고 이슬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집에 들어가는데 집안 유리는 깨져있고 무서운 음악에 분위기는 음산하죠. 가만히 있던 꽃병이 떨어지면서 깨지자 무서워진 이슬이는 나가려고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인 모를 강압적인 힘에 공중으로 내동댕이 쳐집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누군가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이슬이. 가까스로 방에 도착했지만 방석이 스스로 움직이는 바람에 넘어지고 이슬이는 얼굴에 주스 세례를 받기도 하죠. 너무 싫다면서 집에 돌아가려고 하자 자동으로 열리며 나가는 문은 이쪽이라고 하는 귀신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그곳은 나가는 문이 아니라 낭떠러지였는데요. 다른 플레이트들은 괜찮지만 공포 컨셉의 플레이트만 보자면 어른들에게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12살 아이들이 경험하기에는 트라우마가 올 정도로 무서운 도구인 것 같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